1997년 3월의 일입니다. 며칠째 장사도 신통치 않고 쌀쌀한 날씨 탓인지 따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간절했던 순용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예. 아유, 와 그러십니까 손님이요? 자, 이거 한번 마셔봐요. 아, 와 예. 아저씨 한번 마셔보시라니까요. 아 이게 무슨 소주요? 이거 순전히 맹물이잖소 이거. 아이고 마, 손님이요. 오늘 사고 치시겠습니다. 사고라니? 그것도 무슨 소리요? 암만 해도 오늘 술발 받으시는 건데 예. 아이고 마, 오늘같이 술이 술술 할 땐 꼭 뒤끝이 안 좋다 안 갑니까? 자, 조심해서 드시소. 소주라면 목젖이 타들어가듯 톡 쏘는 것이 제 맛인데 순영 씨에겐 숫째 김 빠진 사이다 맛인 겁니다. 그 뒤부터는 아무리 먹어도 뭐 배도 뭐 이제 속 시린 거 하나도 없고 10병을 하루 종일 마셔도 20병을 마셔도 최후로 25병까지 마셔봤어요. 내 생각으로는 취기가 평소에 소주 반병이나 한 병 먹은 취기뿐이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순영 씨에게 닥친 변화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수리하는 네? 건데요. 수리? 예. 아이고, 아니 여보,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네? 저번에 얘기했잖아. 가게 수리도 하고 간판도 새로 달고 이제 나 끝나가. 아유, 세상에 나한테 상의도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철판구이 이거 잘만 하면 떼돈 벌 것이구만. 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다요? 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됐어, 됐어. 당신 일주일만 기다려봐. 안 되면 그때 내가 그냥 확 헛 깨물고 죽어버릴 것이구만. 업종을 바꾼다며 물쓰듯 돈을 쓰기 시작한 남편. 어항이 필요보다는 많이 사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항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40만 원이면 할 거를 300을 줬대요. 300조 원.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네. 단, 지금 가면 18만 원에 사는데 40만 원. 예. 이거 500만 원. 이거 냉장고 500만 원. 예, 냉장고 500만 원. 예. 이런 그릇 이런 게 또 500만 원. 그러니까 네. 2천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문 방송 신문에는 나 500만 원 없어졌지. 간판이. 이제 이거 보고 있었잖아요. 네, 간판이 또 간판을 또 저게 500만 원짜리예요. 예. 자, 예, 예. 자, 이거 한 잔 드시오. 많이 드시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해산물 철판구이. 처음엔 순풍에 도출된 듯 순조로웠습니다. 맛있죠? 많이 드세요. 이따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파리만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었죠. 아유, 그만 좀 마셔요. 아니 손님 없으면 그냥 혀라도 깨문다더니 어찌 된 거예요? 한 달은 해봐야지. 아, 안 되면 그땐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뭐라든 순영 씨는 막무가내였다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제가 그냥 내 하는 열심 다 옳다 이거죠. 뭐 신문에다가 그냥 뭐 서울신문 또 뭐 국민일보 문화일보 막 광고를 냈었어요. 우리 가게 선전한다고. 그 광고비로 몇 천만 원 아마 날라갔을 겁니다. 예. 아니 이건 왜 샀어요? 어? 아 장사하는데 이게 뭔 소용이다요? 여보 말 좀 여봐요. 당신 미쳤어? 뭐? 미쳐? 그래 미쳤다. 그래 미쳤어. 야 이런. 아 이거 놔 이거 이거. 아 이거 놔 미쳐. 그래 나는 미쳤다. 나는 미쳤다! 점점 난폭해지는 성격. 게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너도 한잔해 인마. 아주 이 원석들 술캐나 하는데. 금붕어 보고 친구라고 그러고 금붕어를 뭐 보통 30만 50만씩 사다 놓고 술 잘 먹는다고 같이 마시고 아침에 새벽에 산에 갔다 와서 금붕어 보고 울고 앉았고 소주 박스 옆에 놓고 실컷 마시는 거 취지다네 애가. 예전에는 굉장히 점잖으셨죠. 예전에 근데 도중에 이제 완전히 아주 180도로 달라져 버렸죠.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기행만 일삼던 순영 씨. 그의 증세는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잘 잤다. 잠은 얼마나 주무셨어요? 적게 잘 때는 10분. 총 틀어서요? 네, 하루에? 예. 그리고 많이 해봐야 한 시간도 못 돼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게 가능하냐 나는 그게 의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판을 고치려던 순용 씨. 제발 좀 돌아갑시다, 응? 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뛰쳐나오면 어쩐다요? 아니, 글쎄, 괜찮다니까 그러네. 아빠, 의사 선생님이 석 달은 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아빠. 아, 의사가 니들 애비냐? 아, 어서 썩 비키지 못해? 아빠. 애비나 되나? 내가 턱을 어디다 놓고 들어와. 가족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병원을 탈출. 깁스까지 풀어버린 순용 씨. 다리에 입은 상처도 순영 씨의 기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 너도 한잔 마시고. 아, 뭐야! 진짜 얼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장사는 안 되지, 돈은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술을 했지. 뭐 손님이 그지가 좋을 줄 알았더니 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적인 무슨 타격이 왔던가 무슨 서클을 받았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족과 이웃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생각 좀 해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남 일에 간섭들 말아. 이거 말로는 안 되겠는데. 자 가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 건지 순영 씨의 괴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 생각도 제가 왜 했냐면 너무나 돈을 많이 써버리고 다니니까 나는 애들은 지금 크고 한참 돈 써야 할 텐데 나라도 애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 아저씨나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거기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돈 같은 것도 무서운 줄 몰랐어요. 막 쓰는 것을. 그건 뭐 전혀 천하가 내 것이니까 뭐 돈이 까짓까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죠. 가족과 이웃들의 계속된 설득에 마지못한 순영 씨. 정신병원에 가는 대신 구슬을 해보기로 합니다. 여보 괜찮아? 아버지. 잘해. 우리 옥남이 언티 잘해요. 잘 하란 말이오. 저는 그 뭐 귀신이 있다 그러는 저를 믿질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술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아니 이게 그 후 순영 씨는 행동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맡아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홀랑 써버릴 게 뻔하니. 여보. 당신은 안 믿겠지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여보. 그때까지 순영 씨는 1억 이상의 돈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올해 초, 순영 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기천문 수련장을 우연히 방문하게 됩니다. 이건 좋은데. 자, 어디서부터 찍어볼까? 자, 자. 들어가자고. 가지고 간 카메라로 수련장 곳곳을 촬영하던 순영 씨.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그러나? 응? 저 그림 말일세. 아, 저 달마도 그 어떤 스님이 그려주셨는데 어때? 좋아 보이지? 응? 며칠 후에 그 달마도 인상을 좀 몇 장 그려서 줄 수 없냐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마침 그때 그 현담 스님이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인해서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달마를 문막에서 떼다가 아마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걸어놓으면 장사도 잘 될 것이구만. 근데 이거 어디다 건다? 잘 보이게 정면에다 걸읍시다. 본시 기가 센 그림이라 정면에다 걸어놓으면 여기 오는 손님들이 기가 꺾인다는구만. 아유, 그래요? 그럼 저쪽 벽에다 걸지 뭐. 그럴까? 내심 가게가 잘 되기를 빌며 달마도를 벽에 걸었다는 순영 씨. 그런데 갑자기 그림도 그릴 줄 모르던 그가 달마도를 그려봐야겠다는 충동에 휩싸였다는데요. 달마도를 그리면서 신기하게도 순영 씨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보, 계산. 알았어. 얼마입니까? 예, 된장 둘이죠? 네. 8,000원입니다.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잘 그렸네. 이거 한 장 줄 수 없어요? 예, 그렇죠. 나도 손님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네. 이 그림을 벽에다 딱 붙이자마자 형광등이 한 몇 년 동안 안 들어오던 것이 딱 들어오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고장난 형광등과 라디오가 켜지는 등 신기한 일들이 달마도로 인해 일어났다는데, 과연 이 그림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림에서 좋은 기가 많이 느껴집니까? 네, 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기가 역시 좋고, 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미숙한 것 같은데 이 용 안에는 굉장히 살아있어요, 그림이. 그가 그린 달마도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달마도를 그리면서 얻은 평온함과 행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순영 씨. 그것이 자신이 작년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속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걸 그려서 가져가서 붙여놓는 집 모두에게 행운과 행복, 여러 가지 효과를 보리라고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면서, 저는 그런 정성으로 그려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청산껏 드리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 다시 삼겹살 집으로 업종을 바꾼 후 가게 일에도 열심인 순용 씨. 그가 그린 달마도가 정말로 신통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용 씨 가족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 신통한 그림으로 통합니다.